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에 대한 건강한 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다가 우리에게 늘 드는 생각이 그런 것이죠. 일에서 좀 벗어나서 쉬고 싶다, 그런 생각, 일에서 노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쉬고 나면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지요. 일하는 것이 그리워져서 속히 바쁜 일상으로 복귀하고 또 거기서 기쁨과 보람을 찾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일과 휴식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적절히 조화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주일 동안 168시간을 사용합니다. 아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쓰고서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하루 한 7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50시간 정도 자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도 이와 비슷합니다. 50시간에서 한 60시간 가까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3분의 1 정도인 자는 시간을 빼면 우리가 활용하는 시간 중에 절반 정도가 일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에 대해서 건강하고 좋은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 삶의 절반이 건강해지고 그것은 나머지 시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직업과 일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삶의 절반이 우울하고 그것은 나머지 시간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일과 직업 대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름의 애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직업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일은 유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은 좋은 겁니다. 성경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노동의 유익함과 그것은 좋은 것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창조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고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 일은 우리와 관련돼서 그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알 수 있는데 일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썩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마쳤을 때 그것을 보시고 매우 흡족하여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매우 잘하신 분이고요, 그에 만족하신 분이고요, 그 일을 마치시고 쉬시기까지 하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사점이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명령이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일명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주심에 하신 명령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일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리 하나님 명령은요, 이래라 죽도록 이래라 하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은 이 땅에 저주가 임하기 전, 죄가 임하기 전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만 복 주시며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이고요, 그 일을 잘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일이 보다 수고로워졌고 땀 흘려 고생함이 더해졌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맡기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영원토록 일 안 하고 안식하고 휴식만 하는 세상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일에서 놓여서 영원한 휴가를 받는 곳이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잔치만 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보면 흰옷 입고 구름 사이를 갖다 유유자적 거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유 하나님 나라 심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을 묘사를 보면은요, 영화로운 곳 기쁨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곳은 일이 아예 없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곳으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 처소를 준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다 끝났다,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 본받아서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자, 일하는 것은요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은요 우리의 삶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은 단지 생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하도 타락한 일의 현장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걸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락한 기업들,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실업에 고생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됩니까? 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닮아서 일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일할 때에 그 악한 일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어수선한 현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도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일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닮아 일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직장, 주어진 일터 속에서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제 위에서 우리가 일하는 자세를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하는 자세는 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답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죠.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다시 말하면 나를 고용하고 나에게 월급 주는 분은 누구냐? 여기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좀 오해가 되는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일을 할 때 회사를 위해 충성하지 조직을 위해 일하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 경영권을 쥔 상사가 있고 오너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일한다? 어떻게 보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합니다. 조직을 위한 부속식품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 일하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영업자야 늘 그 모든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지니까요. 또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서 일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답도 어느 정도는 답이 되지만 최소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때문에 일한다고 합니다. 벌어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있고요. 힘들어도 참아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좋은 태도일 수는 있지만 온전한 답은 될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일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하고 돈을 벌어야 노후 대비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다 일리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최선의 대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최선의 대답은 이러는 것일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합니다. 여러분 이 답변이 여러분의 답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지금 수고하는 겁니다. 일은 여러모로 유익하지만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3, 2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주께 하듯 한다. 우리의 고객이 주님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주님인 것처럼 일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5절에 그 사절에 보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주의 일을 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에 따라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바뀔 수 있고 직분도 바뀔 수도 있고 직위도 변경될 수 있지만 항상 예수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라고요? 가장 큰 대가는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칭찬해 주실 때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열심을 다할 때에 그 일은 노동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10여 년도 전의 일이네요. 제가 15, 16년 전쯤 되겠네요. 그때 울산에 그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초대한 데가 교회가 아니라 직장에서 저를 초대했어요. 그 알고 지내던 그 정형외과 원장님이 계신데, 그 병원이 굉장히 큽니다. 울산에서 제일 큰 정형외과인데 직원만 한 3, 40명이 돼요. 뭐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해갖고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에 관심이 있고 해가지고요 와서 그런 걸 강의를 해달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한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원장실에서 우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남자끼리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들이 가운데서 가끔 일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 일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일인 줄 아느냐? 하나님 사람 만드실 때 하면서 이제 저한테 설교 비스무리하게 하시면서 뭘 보여주냐면 그 앞에 스크랩북을 딱 펼쳐놓으세요. 근데 이게 뭔 스크랩북이냐면요, 그게 정형외과잖아요. 수술한 것을 사진을 찍어갖고 쫙 대놓은 겁니다. 처음 볼 때 그 섬찟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다 벌게요. 장 넘기는데 이게 살을 찢고 뭐 꼬매고 이런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보기가 좀 거시기한데 그분은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우리 살을 쪼개면 피부도 앞에가 있고 안에가 있고 그러니까 뭐 진피층과 뭐 이게 다 있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근육을 가르게 되는데 근육을 이렇게 딱 하면 제일 안쪽에 길이 있는데 길을 찾아가다 보면 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뼈를 어떻게 붙이냐 저에게 막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이제 강의하기 전에 강의를 신나게 들었잖아요. 아, 처음에 그 사진 보기가 저 겁났어요. 왜냐하면 뽀개고 쪼개고 뻘겋고 막 이거 사진, 어이 저는 적성이 안 맞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지,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 만드신 몸을 고친다는 데 대한 분명한 어떤 자신감이 있고요, 훈련을 해낸 그 결과에 대한 뿌듯함이 있었어요. 점점 그 열정에 감염이 돼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아이고 이게 피부인가요, 찌질대 어부가 나오나요 질문하면서 열심히 들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이 밥벌인데 왜 나한테 오는 사람은 맨날 쪼개지고 뭐 이런 사람만 오나, 부러진 사람만 오나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노동이고 일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면 아유 맨날 그 콧구멍만 들어도 얼마나 싫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 일이 재미가 없지요. 그러나 그의 숨을 원활하게 쉬게 해주어서 건강을 되찾게해주는 그 일에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기쁜 일입니까? 그분은 자신 있게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는 주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저한테 얘기할 때 충분히 설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노동도 될 수 있고 힘들어서 겨우겨우 마지못해 하는 밥벌이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바꾸어 놓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고 축복으로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면은요, 그 직업이 그냥 세속적인 직업이 아니라 그 일은 분명히 성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 전도사, 뭐 교회에서 일해야 성직자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은 다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요 항상 성직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맡아하는 일이 거룩한 일, 주의 일, 주를 위해서 죽게 하듯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의 태도는 적당히가 아니라 내 앞에 주님이 있다, 죽게 하듯 감당한다, 주를 위해 모든 일을 한다 하는 성직자의 자세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일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일하는 것을 즐기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에는 의미가 있구나, 이 일에는 분명한 결실이 있구나, 이 일을 잘하면 상 주시는 분이 있구나, 맡겨진 일에 대해서 태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노동이 유익하고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노동을 받으신다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를 즐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적극적 자세가 필요합니까? 골로새 3장 17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입니까? 절간에 가면 돌부처가 있고 그 앞에서만 영적인 행위를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는 불교같지가 않지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어디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어느 처소이든지 어느 자리에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 계신 그분이라면은요, 내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가 보는지 보지 않는지 상관없습니다. 일 잘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은요, 그분들도 직장인이고 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구원받고 혹은 성막이나 성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영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굳이 일부러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직업 현장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도요, 전적인 영적인 사역만을 위해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도 파송되어서 열심히 일한 걸 보게 돼요.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기 직전까지, 40일 금식 이전까지 예수님은 분명히 목수로서 충성스럽게 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하는 목수였을 겁니다. 마태는 제자가 되기 전에 세관원, 즉 세리였습니다.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루디아는 자주옷감 장사로 상인이었습니다. 자기 옷 만드는 재주로 남을 섬겼고요, 그것으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죠. 바울사도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군납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는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였습니다. 즉 재판관, 요즘에 판검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교회를 맡아봤고, 스가랴는 은퇴 이후에 성전에서 자원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이었고요,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일하는 사람, 즉 월급장이라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 어땠습니까?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 징조를 보고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잘 보면 자기 직장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 불러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농땡이 치우면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닌데 적성에 안 맞는데 고민하는 사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부를 때요, 그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쓰겠다 싶어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니라 하고 즐겁게 일할 때에 그것에서 열매도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사람 보면 우리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던 그 제 출판 쪽 일을 좀 했었는데 그곳이 이제 4층에 있었고 건물 5층 중에 4층에 있었고요, 1층과 그 지하층은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적잖이 잘 됐습니다. 항상 점심때문에 차가 막 몰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식당에 있는 주인 권사님과도 친해가지고요, 제가 가면 꼭 그 냉면 시키면 냉면에 사리 하나 항상 공짜로 얹어주셨는데, 아 그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정말 잘 됐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제일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1층에서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 한 분이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데요, 이분이 기억력이 탁월해갖고요, 어떤 차가 몇 번이고 누구고 한 걸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빌딩 안에 있는 그 분들의 차면 그거 기억했다가 점심때쯤 되면 슬그머니 얘기하고 차 좀 빼라고 우리한테 찌릅니다. 그냥 손님이 오니까. 근데 그거를 기분 나쁘게 하나 안 하고요, 적당히 그냥 잘 해가지고 우리 차를 빼게 합니다. 차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것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동네 골목의 작은 구석에 차 넣을 구석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오면은요 키를 딱 빼서 갖고 들어가시라고 한 다음에 차를 쏜살같이 보고 와서 그 자리에 집어넣고 와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가는데도요, 차량을 질서 있게 어디선가 집어넣고 관리를 잘해가지고요, 그분 때문에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 딸이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부끄럽다 생각해가지고 그 일을 잠깐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식당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자서 그 수많은 차량들을 다 관리 처리해갖고요, 동네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분이 사라지고 난 후에 두 사람이 그 일을 해도 동네가 시끌시끌해요. 견디다 못해갖고 그 주인 권사님이 찾아갔잖아요. 다시 제발 일 좀 해달라고. 그분이 복귀했습니다. 그분이 복귀한 순간부터 그 동네 주차 질서는 다시 착착착착 기가 막혀요. 제가 차 끌고 가면은 도무지 그 앞에 못 댑니다. 눈치 보여서 딴 데 살짝 대고 옵니다.
그럼 제가 씩 웃으면 얘기합니다. 가까운데 적이 되는 게 더 좋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전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차 댈 때 기쁘게 합니다. 웃는 얼굴로 키를 낚꽂혀서 기가 막히게 태우고 오고 그 다음 차를 갖다 정리해 주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내 일을 저렇게 즐겁게 하나, 기쁘게 하나. 잠깐 동안 그만둬서 그런지 더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업에 대한 건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이 없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일하며 섬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모든 일을 다 내팽개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 일한 결과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돕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할 때 일하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주를 위해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사람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 난 일에 대해서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포도원에 문 닫기 직전에 와서 일한 사람도 동일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부터 그 일을 내 손과 발로 실천하기 시작하게 해야 되겠다 결단한 순간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열심히 일하고 기쁘게 일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죽게 하듯 열심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주님에게서 큰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여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죽게 하듯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는 복된 직장과 일터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열심히 일한 이후에 쉴 때 더 기쁨으로 쉬며 또다시 복귀해서도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